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15번 이수미입니다. 1학년 6반 2번 강지호입니다. 1학년 배아민입니다. 1학년 이흥민입니다. 1학년 3반 박성원입니다. 2학년 8반 신지호입니다. 2학년 5반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학년 5반 이동혁입니다. 2학년 3반 정동인이라고 합니다. 2학년 8반 권수윤입니다. 3학년 전교회장 상미사입니다. 3학년 전교부회장 장원도입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혜정입니다. 3학년 구도경입니다. 3학년 6반 20번 이종현입니다. 3학년 8반 1번 김규리입니다. 예선고에 진학하게 된 계기? 남녀공학이라서 진학했어. 건물이 되게 예뻐서. 형 따라왔다. 화장실을 보면서 아, 이 학교는 좀 동일점 쓰는 학교구나. 저는 생각보다 널널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프리한 것 같아요. 뭐 그게 좀 프리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중학교 때만큼 힘들진 않다고 생각해요. 규정 때문에 뭐 힘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3년 동안. 나도 규정에 관해서는 딱히 뭐 빡세다, 너무 지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빡센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근데 지킬 거 적당히 지키고 이렇게 선생님과의 눈치 싸움으로 적당히 타협 보시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식은 진짜 맛있는데. 급식맛 맛있습니다. 급식맛 난 좋아. 맛있지? 난 좋아해. 중식, 석식 진짜 맛있습니다. 올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진짜 밥은 잘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나와요. 중식 그 석식에 한 번씩 이벤트 음식도 나오잖아. 뭐 수능 며칠 남았다 하면서. 아 맞아, 막 엄청 출장 뷔페처럼 쫙 깔아놓고. 쫙 깔아놓고. 제가 딴 학교 애들한테 그 급식 사진을 보내봤거든요. 네. 이 학교 진짜 잘 나온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학 기숙사. 통학 기숙사. 아 진짜. 무조건 통학. 저는 무조건 기숙사 파입니다. 아니 기숙사가 왜? 저는 기숙사. 무조건 기숙사지, 이거는. 통학. 저 통학. 근데 기숙사는 일단 제일 좋은 점이 방에 친구들을 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친구들이랑은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씻고 이렇게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니까 친구가 생긴다는 점도 좋고, 같은 학년에는 모르는 애들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숙제나 수행평가 이런 거를 좀 집에 가버리면, 통학을 해버리면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좀 원활하지 못한데, 기숙사에서는 야자 끝나고 그때 할까? 하면은 바로 만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기숙사 안에는 그 자습실이 따로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딱 잡혀있는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되면 다 같이 기숙사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러 가고, 막 새벽 3시까지 하고 막 밤새면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이제 서로 잠 올 때 깨워주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진짜 좋아서 저는 기숙사 최고. 근데 통학하면 진짜 집 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 같고. 통학하면은 집 가서 잘 수 있어요. 통학이 개인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은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죠. 기숙사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선 길고 이거 칸 많은 멀티탭. 멀티탭이요. 멀티탭. 무조건 멀티탭인 것 같아요. 그 기숙사에는 플러그가 한정이 돼 있어서 무조건 멀티탭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티탭 있으면 2층 침대 쓰는 애들도 이제 멀티탭 위로 올려가지고 뭐 충전기 연결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거 연결할 수 있고 한데, 그냥 멀티탭 쓰면 제일 최고입니다. 그리고 인형이요. 인형이요? 인형은 인형 있으면 애들한테 뜯기기만 하던데. 인형은 안고 자세. 아 일단 그냥 진짜 친하다. 일단 선후배간 사이는 멘토 멘티랑 직속 있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멘토 멘티는 자기랑 진로가 비슷한 멘토랑 멘티를 복지부에서 매칭시켜줘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저랑 진로가 비슷한 멘티랑 만나서 제가 저 입시 준비하면서 얻었던 정보들도 멘티들한테 다 전해주고, 지금은 멘토 멘티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멘티랑 계속 연락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좋은 선후배 관계로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직속은 일단 동아리를 들어가면 그 동아리 인원수가 이렇게 맞춰서 있잖아. 그래서 그 이렇게
윗대 선배들이랑 아래랑 같이 해서 뭐 뽑는? 뽑아서 뭐 친한 선배 만들고 그런 힘든 얘기 털어놓고 뭐 선물도 서로 챙기고 그런 좀 유대감인 게 이런. 직속 선배한테 매점 사달라고 하면 진짜 꿀입니다. 선생님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사소한 고민이라도 가서 말하면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엄청 좋고 선생님들이 일단 자성을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잘 챙겨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진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정말 약간 그런 교사와 학생이라는 벽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막 고민이 있거나 정말 그런 시답잖은 고민 같은 얘기도 선생님들한테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바로 개성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말로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해보자. 시설도 얼마 지은 지 안 됐으니까 깨끗하고 화장실도 좋고 저 화장실 진짜 깨끗한 게 너무 좋아요. 다 약간 자기만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고등학교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내가 고등학교에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 또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은 개성고등학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난 개성고가 작은 사회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단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사회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치? 다른 일반 고등학교 내가 애들 듣기로는 우리 같이 뭐 면접도 학생끼리 보고 그런 좀 학생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진짜 사회 같은 사회 한 부분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먼저 경험해서 더 좋은 더 넓은 견문을 얻을 수 있다. 맞아. 이것만으로 일단 올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해. 맞아. 그리고 네가 다 해버려서 할 말이 없네. 대학교 잘 간다 해라. 대학교 잘 간다. 랩대로. 요. 개성고 진짜 후회 안 해요. 진짜 오세요. 개성고 굿 개굿 개굿?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중3 중학교 학생들이 꼭 개성고에 와서 멋진 경험을 쌓고 멋진 예쁜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고 저희는 올해 꼭 대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죠. 네. 여러분들 입시 화이팅! 우리 입시 화이팅! 개성고로 꼬시기? 유바! 유바! 야 너도 해설할 수 있어. 개성고등학교 오면 안 돼.